자, 두 직선의 교점을 P라 할 때, P는 어떤 곡선 C, 원 C를 움직인다. 원의 방정식 구하면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고, 얘가 지날 수 없는 점의 좌표가 P,Q래. 얘를 구하래요. 자, 일단 앞에 있는 걸잘 보면은, 앞에 있는 직선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? 1,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. 뒤에 있는 것은 M에 관계없이 지나는 게 0,3을 지나는 직선. 그런데 이두 직선이 어떻다? 기울기가 하나는 M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M분의니까 이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. 수직. 그럴 때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이잖아요. P가 어떻게 변하든 이 P점의 자치가 뭐냐를 찾는 거야. 얘가 이렇게 꾸면 이렇게 수직되어야 되겠죠, 이렇게. 이 점의 자치는 뭐냐? 중학교의 상식. 어떤 거냐? 얘가 수직이라고 하면, 어디? 요 둘을 연결한 요거를 제음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. 원점도 지나는 거 이해가냐? 원점에도 90도니까. 따라서 중심 좌표는 이두 점의 중점이니까 얼마고? 2분의 1, 2분의 3이고. 반지름은 얘하고 1,0 사이의 거리니까 R은 루트 M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에서 2분의 루트 12. 다음에 얘가 지날 수 없는 점은,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. 지날 수 없다는 말은 이 직선이 모든 M에 대해서 1,0은 반드시 지나는데, 이 직선이 될수 없는 직선은 뭐다? M이 0일 때인 Y는 0, X축은 되지만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은 안 된다고. 이 직선. 또 여기는 M에 관계없이 Y는 3이라는 직선도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 빵꾸내야 돼. 그래서 이 점의 좌표 1,3은 반드시 지나지 않는다. 그러므로 BQ는 1,3이에요. 따라서 답은 A와 B가, A가 둘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고, 반지름은 얘를 제곱하면 R제곱은 2분의 5인가? 2분이니까 2배 하니까 5고, P 빼기 Q니까 P가 1 빼기 3이네. 그러면 얘가 얼마? 2, 8, 5네. 그 답이 5가 주어진 것이 답이다.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렇게 잘 확인해 주세요.